잠시 후 여러분은 조선이 동서양 여러 나라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개항 후 조선은 조공 무역 체제에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자 뒤이어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고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주선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과 맺은 조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880년 김홍집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후 조선에서는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에 의거하여 미국과 수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은 1882년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관, 조선과 미국 인민들은 각각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경한 일이 있게 되면 일단 조사를 거친 뒤에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정함으로써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제5관,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제14관,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거중 조정과 관세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와 치외 법권 조항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거중 조정이란 국제 분쟁을 제3자의 권고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조선의 외교 분쟁 시 미국이 개입하여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미국과 수교한 후 조선은 1883년 민영익 일행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은 1882년 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제4관,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처에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초소를 명시하고 거마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하려는 자는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조선과 청상인의 통상에 관한 규정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하는 내용,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는 내지 통상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자 조선에서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무역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미국과 수교 이후 조선은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와 이탈리아, 1886년 프랑스, 1892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등 다양한 나라와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들은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청의 중재 없이
조선과 직접 교섭 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조약 체결로 인해 천주교 선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개화 세력의 등장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